그동안 했던 많은 개인 작업의 시작점이 된게이포트폴리오사이트라고할수있습니다그포트폴리오사이트의아이디어는사진에서왔어요그일본여행마지막날여행중에찍은사진을카메라의 LCD 화면으로보고있었는데사진의양이많아서빨리넘기다보니그시간과장소의순서로찍힌사진들이한편의스톱모션애니메이션처럼흘러가며그동안의여행을한눈에보여주더라고요그래서여행에서돌아와서이아이디어로여행에서찍은사진을시간순으로음악과함께빠르게보여주는간단한개인작업을하나만들었습니다그래서중요한부분은연속되는동작의사진입니다다양한사진들을빠르게보다가중간중간연속되는사진이나온장면은전체흐름에리듬을주죠이것은단순히여러장의사진을빨리보는것이아니라그여행기를눈으로따라가는듯한느낌을주게합니다이작업을좀더발전시켜서포트폴리오사이트의기본구조를구상했어요제가여행을좋아해서여행간나라들을지도에서보여주고클릭하면여행에서찍은사진들을빠르게보여주자는컨셉이었습니다스톱모션갤러리에는문제가하나있었는데바로사진의크기였어요여러장의사진을빠르게불러오려면사진의개수가작거나사진의크기가작아야하죠개수가작아지면제가생각했던스톱모션의느낌이나질않아서로딩시간을줄이기위해사진의크기를줄였습니다로딩시간은줄었지만큰화면에작은사진은남는공간에대한디자인적고민을만들어냈습니다저빈여백을어떻게풀것인가하는숙제가생긴거죠며칠을고민하다가아이디어가하나떠올랐는데차를타고가다가창밖을찍으면배경이옆으로흘려지듯찍힐때가있죠이것을모션블러라고하는데빠르게여행을가는컨셉이니모션블러효과를적용하면어울릴것같았습니다그래서코드를이용해서화면과같은디자인을만들었어요사진을세로로일정한넓이로나누고해당영역에서가장많이사용된색을추출해서모션블러처럼보이게했습니다그리고그래서동그랗게나열했더니어디서도보지못한만화경효과가나왔습니다사진에만화경효과를적용했을때사진이가지는고유한시각효과에새로운시각효과가더해져서2차가공된창작품이되는걸발견했습니다사진으로서의기능을간직하면서요사진자체로도하나의작품이지만만화경효과가적용된사진은또다른작품으로보였습니다이것은스톱모션컨셉에완벽하게어울렸는데왜냐하면스톱모션의특성상많은양의연속된사진들을보여줘야하기때문에잘찍은사진뿐만아니라못찍은사진도쓸때가있어요만화경효과는이런못찍은사진들도새로운시각적인즐거움으로만들어줄수있었습니다그래서이런디자인이만들어졌는데요세계지도를베이스로여행의느낌을내기위해공항에서볼수있는플립창으로리스트를만들었습니다그리고클릭하면비행기가해당나라에착륙하듯줌인된트랜지션을볼수있습니다스톱모션은여행의속도를조절한다는느낌에서자동차계기판에서아이디어를얻어속도조절 UI 를디자인했고요그리고각각의사진을클릭하면큰사진을볼수있게만들었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에는 타이포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이트 역시 타이포에 힘을 실어줘서 디자인 뼈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문자를 발음하면 음절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파리를 발음하면 파와 리로 나뉘죠. 이렇게 음절 단위로 나뉘어진 단어를 위아래로 배치하고 이것을 전체 타이포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 방법은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보이게 해서 시각적 새로움과 디자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를 들면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볼 땐 문자로 보이지 않고 알파벳 디자인으로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볼 땐 디자인보다 글의 내용인 정보가 먼저 인식되죠. 영어를 잘 아는 외국인들한테 파리라는 글자가 정보로 먼저 인식되기보다 디자인적인 이미지로 먼저 인식이 돼서 그렇게 보이도록 글자를 부순 것입니다. 이 타이포 컨셉을 이용해서 티셔츠를 디자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디자인 피부 마지막 날 고마웠던 분들에게 선물했었습니다. 그 사이트를 디자인하면서 황금 비율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전체적인 그리드뿐만 아니라 서클의 크기라든지 사진의 크기, 버튼의 간격에도 쓰였고요. 그리고 핸디크래프트 섹션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비율, 이미지가 보여준 영역에 대한 비율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바웃 페이지에서는 글자와 사진의 간격에 쓰였고요. 전체 버튼의 크기들도 황금 비율을 가지고 크기가 다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보여드릴 개인 작업은 매터리얼 인터랙션입니다. 2014년 구글 IO를 마치고 받은 선물에 이런 포스터 카드가 있었어요. 구글이 발표한 매터리얼 디자인의 프린시플을 정의한 그래픽이었는데 그래픽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져서 당연히 움직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연말에 시간이 좀 남길래 3일 정도 걸려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트카드에 있던 디자인에 제가 임의대로 인터랙션을 추가했는데요. 각각의 디자인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저 디자인은 매뉴얼이라는 디자인 에이전시에 작업한 건데 제 프로젝트를 본 매뉴얼사가 본인들의 트위터에 우리가 한 디자인에 종민킴이 인터랙션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공식 디자인 트위터에 소개되기도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라이브러리를 거의 쓰지 않았는데 심지어 제이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걸 보고 무슨 프레임워크를 쓰느냐, 라이브러리는 뭘 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잘 쓰시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업이 편하기도 하고 나 혼자 만든 게 정확할까?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검증된 프레임워크로 뼈대를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기능을 만들고 하는데요. 저도 필요할 땐 라이브를 쓰지만 가능하면 디자인에 맞춰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엔 어려워요. 그 버그도 많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버그가 잡히고 기능이 추가되면 강력한 나만의 라이브러리가 생기죠. 다른 사람이 만들고 업데이트한 라이브러리만 사용해서는 실력이 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스크롤바를 만들어야 한다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말 많은 스크롤바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런 걸 스스로 만들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들려고 하기보단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좀 부족하고 버그가 있더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사용해보고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하나씩 발견해서 고쳐나간다는 생각으로 작업하시면 좋아요.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시면 각성한 네오가 매트릭스 세계를 볼 때 코드로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잘 만들어졌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는 법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코드만 봐도 만들어질 디자인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래픽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우선 HTML5 캔버스에는 사각형, 동그라미, 그리고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드로잉들인데 이것만 하면 웬만한 그림들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픽을 캔버스에 그려야 한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우선 기준이 되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다른 사각형을 그려요. 캔버스가 모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각 사각형의 꼭지점에 좌표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좌표를 연결하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을 다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그린 사각형은 좌표만 남기고 실제로 그리진 않고요. 캔버스에는 그라데이션 색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화면처럼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로 하얀 사각형을 움직이게 하고 하얀 사각형이 움직일 때마다 화면을 갱신해서 그려주시면 이런 인터랙션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거 어떻게 그릴까요? 캔버스에는 마른 물을 그릴 수 있는 함수는 없어요. 하지만 쉽게 그릴 수 있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 화면에 사각형을 두 개 그리고 이러면 좌표를 알 수 있죠. 알아낸 좌표로 마름모 형태의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됐던 도형들을 화면에 그리지 말고 마름모만 흰색 도형으로 그려주고요. 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더 그리면 이런 그래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움직이는 인터랙션은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 그렸던 도형의 기준 도형들을 Y좌표를 움직여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런 인터랙션의 그래픽이 만들어집니다. 재밌지 않나요?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우선 화면에 핑크색 선과 흰색 원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선의 중심과 원의 중심 좌표를 알 수 있어요. 선의 방향이 원의 중심을 향하려면 이 각도를 알아야 되죠. 각도만큼 선을 회전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죄송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빗변과 높이가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공식으로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 수학 공식은 이미 함수로 다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걸 어디다 써먹지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안 배웠었는데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았다면 공부가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대단한 수학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 것은 특정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 많고요. 전체적으로는 논리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웹이나 앱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흐름이죠. 사용자가 어디를 클릭하면 어떤 화면을 보여주고 그럴 때 어느 부분을 멈추고 진행하고 이런 논리력이 수학적 사고보다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바라보는 핑크색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일정 간격에 맞춰서 화면에 그려주면 이런 인터랙션의 그래픽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는 공은 어떻게 그릴까요? 우선 벽의 X좌표를 알 수 있고요. 공을 움직이기 위해선 공의 XY좌표에 VX, VY라는 속도값을 더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공이 움직이겠죠? 공의 움직임을 갱신할 때 벽의 좌표와 공의 좌표 그리고 공의 반지름의 거리를 체크해서 이게 벽의 좌표에서 벗어나면 VX 속도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럼 공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X좌표와 Y좌표 둘 다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면 이렇게 벽의 위치에 따라 튕겨지는 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막상 보니까 되게 별거 아니죠?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를 보면 어렵기만 한데 그런 그 너머의 구조를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막상 만드는 거는 참 쉬운 것 같아요.